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이 드디어 코로나 봉쇄를 풀었습니다. 그것도 찔끔찔끔 푼 것이 아니고 화끈하게 확 풀어버렸습니다. 아주 그 베이징이 과감한 결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과거의 활력을 되찾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과의 비즈니스도 활발해지겠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고장 나면 3년 세워뒀다가 잘 고치면 과거와 같이 쌩쌩쌩 잘 달립니다. 근데 한 나라의 국가 경제는 다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의 흐름에서 나와 있다가, 그것도 3년간에 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간다고 과거와 같은 활력을 자동적으로 되찾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재밌는 기사를 썼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긴 풀었지만 경제 회복이 그렇게 기대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일 큰 이유가 중국인의 소비가 기대한 만큼 빨리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었을 때 아메리칸의 주머니 속에는 돈이 두둑했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엄청난 지원금을 줬고, 지원금을 받긴 받았는데 뭐 외식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그냥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재택근무 시스템이 발달하니까 집에는 있지만 계속 소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둑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봉쇄가 풀어지니까 막 외식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물건도 사면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됐는데, 지금 현재 차이나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면요, 그 사이에 중국에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지원금을 안 줬습니다. 정부 돈을 어디다 썼냐 하면은, 이 봉쇄라니까 경제가 침체되니까 이걸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주택 건설 같은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엄청난 정부 예산을 또 봉쇄하는 비용에 썼기 때문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보복적 소비를 할 정도로 충분한 돈을 주머니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고요. 두 번째는 상하이 암창그룹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이나의 주요 기업이 과거처럼 정상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공장으로 맹렸던 서플라이 체인이 회복되어야 된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이 중국 공장이 제대로 물품을 공급 못하니까 외국에 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마트가 중국 어떤 업체로부터 키보드를 이렇게 수입했는데 제대로 생산하고 조달 못하면 기다리지 않죠. 월마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키보드를 파야 되니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또는 한국이나 대만에 다른 수입선을 구하는 거죠. CNBC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공산품의 주문이 40%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외국의 수입선이 차이나를 버리고 딴 나라로 가는, 쉽게 말하면 탈중국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CNBC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분석을 했는데, 글로벌 체인 히트맵이라는 걸 자기들이 맹기라 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그간의 주력 수출품이었던 가구, 신발, 의류, 여행용품, 그다음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무용 전자기기, 상대적으로 이제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전자기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이게 어느 나라로 가냐 하니까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멕시코 쪽으로 가더랍니다. 중국 정부가 봉쇄를 해제했던 거는 쉽게 말하면 도시 간 이동을 풀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베이징하고 상하이에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하면 베이징 시민이나 상하이 시민이 다른 도시를 못 가게 했는데 이게 풀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코비드 쓰나미가 닥칠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미국은 30%, 한 3억 명 정도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한국은 53%, 프랑스는 56%인데, 여러분, 차이나는 얼마인지 아세요? 1% 미만이랍니다. 근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하면 이거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지금 그이 차이나는 코로나 무풍지대였잖아. 근데 이걸 확 풀어버렸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최근에 베이징하고 상하이에 감염자가 많았는데
이 사람이 중국 정부 봉쇄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못 갔어요. 산둥성이나 뭐 정촌을 못 갔는데 지금부터는 갈 수 있거든요. 특히 내년 이러면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수억 명이 막 고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코비드 쓰나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펑쯔첸이라고 전 질병예방통제센터 부주임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인구의 60%가 감염이 되고 내년 1월 춘절 인구 대이동위원회는 어쩌면 80 내지 90%가 감염될지 모른다. 여러분 감염하고 발병은 다릅니다. 감염된다는 건 자동적으로 발병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전문기관도 적어도 3억 명 정도는 감염된다. 전 인구의 20%. 근데 이 우려를 뒷받침하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백신 물 백신이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국의 노령인구 80세 이상이 백신 접종률이 아주 낮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코비드 쓰나미가 들이닥치면은 지금까지 뭐 봉쇄 풀어서 경제 회복이 뭐고 중국 사회가 다시 한번 난리가 나는 거죠. 요번에 코로나 봉쇄를 전면 해제하면서 베이징 당국이 중국의 중앙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들한테 돈 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풀면은 중국인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또 뭐 주식에 투자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의하면은 중국인의 독특한 자산 구조 때문에 이 돈 푸는 약발이가 안 통할 거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대개 이제 가구의 그 자산 구조를 보면은 부동산이 한 3분의 1 미만이고 금융자산이 3분의 2 이상 한 70 내지 8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면은 이 금융자산이 확 움직이고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가 되살아나는데 지금 중국은요 3분의 2 또는 그 이상 80%가 부동산이 됩니다. 집 같은 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자산은 뭐 20 내지 30%밖에 비중이 적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완전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부동산 업체가 뭐 도산 위기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기 재산의 3분의 2 이상 많게는 80%까지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중국 사람들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불안하면은 아무리 이쪽에 뭐 정부가 돈 풀더라도 마음대로 소비 못하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정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요즘 외신을 보면 많은 외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CNBC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China, Factory of the World.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지위가 흔들린다. 매니팩처링 제조뿐만이 아니고 수출에서 흔들리는 기사가 많이 났는데 그걸 단적으로 이제 반증해 주는 것이 애플이죠. 애플. 정조에는 애플 아이폰 공장 저 노동자들이 이거 바로 불과 며칠 전에 난 사진인데 시위를 하면서 경찰차를 뒤집어버렸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에서 시위대가 경찰차를 뒤집는 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연을 알아본 적이 이렇습니다. 한 얼마 전에 이제 이 정조 아이폰 생산 공장에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막 중국 근로자들이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담 넘어서. 그러니까 신규 근로자를 허겁지겁 박스콘에 채용하느라고 굉장히 좋은 임금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 신규 근로자들이 왔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주겠다는 임금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거 완전 열받는데 거기다가 영어로만 dirty living condition 생활 요건도 말이 안 되고 chaotic covid protocol 그러니까 뭐 이 기숙사에 확진자가 있는데 같은 방에다 막 집어넣고 하니까 완전히 이 팍스콘 공장에 와 있던 근로자들이 새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열받은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제 애플 본사가 무슨 성명을 냈냐면은 우리 애플 본사는 팍스콘에서 일하는 중국 근로자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팍스콘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애플로 봐서는 완전히 체면국이고 말이 안 되는 실책인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이나 지금 베트남인데 직접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현지 공장을 맹결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은 머리를 굴렸어요. 머리를. 머리를 너무 굴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의 팍스콘한테 생산을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팍스콘이 중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공장을 짓으면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노무 관리죠. 노동자 관리죠. 이거를 팍스콘한테 맡긴 거니까 더티 잡은 팍스콘이 하라 그러고 애플은 캘리포니아에 우아하게 앉아갖고 뭐 우아 제품 개발하고 R&D 하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노사분규나 이런데 이제 애플은 안 말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일이 진행돼갖고 애플이 완전히 뭐 저희 거의 이제 사과성명정 비슷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애플 이미지도 손상되고 아이폰 14 생산도 막 차질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애플이 탈중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그 행동을 안 했는데 드디어 며칠 전에 애플이 견디다 못하고 열받아서 선언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아이폰 생산의 25%를 인도에서 하겠다. 사실 애플이 2017년부터 인도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구형 아이폰만 생산하고 최신형 아이폰은 차이나에 있는 정조 공장에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정조 공장이 약간 속된 말로 저렇게 개판이니까 애플이 완전히 손들어 버린 겁니다. 차이나에서 생산했고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인도 공장에서 최신 아이폰 14를 지금 맹길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최신 아이폰 모델은 꼭 정조 공장에서 맹기는데 이제 정조 공장에서 슬슬 인도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국에 있는 비즈니스맨한테 뉴욕타임스 기자 인터뷰해 보니까 뭐 봉쇄를 푼 게 좋긴 좋았지만 너무 늦었다 이겁니다. 지금 중국의 수출 구조를 보면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는 중국의 수출품이 많아요. 뭐 선물용 의류,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 가전 뭐 요런 게 많은데 요 크리스마스 특수 미국이나 뭐 서양에서는 적게는 20%부터 30%가 크리스마스 특수 때 막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요거를 엔조이 하려면 적어도 금년 상반기에 풀었어야지 비즈니스 상담이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 선적을 하는데 12월 초에 풀었잖아요. 만약에 조금 일찍 풀어서 크리스마스 특수를 중국 경제가 누렸으면 반짝하면서 중국 경제에 협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긴 회복돼요. 봉쇄를 풀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는 두 가지 퀘스천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하는데 첫째입니다. 둘째, 과거의 번영, 세계 공장으로 이렇게 누렸던 경제의 놀라운 발전을 되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50년이 뭐 미국 경제를 추월하겠다는 중국 몸은 제가 보기에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원더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